네, 안녕하세요. 동옥톡입니다. 네, 이제 정말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한 이틀 정도 이제 남은 것 같은데, 네, 올 한 해도 정말 저희 구독자님들, 네, 수고 많으셨고, 네, 내년에도 저희 동옥톡에 함께 예쁜 식물들 많이 잘 가꾸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화분은 뭐냐면은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기자기한 디자인의 이런 이제 콩분들 한번 쭉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댓글 보다 보니까 구독자님들 중에서 이런 이제 또 콩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시리즈로 한번 묶어서 가지고 와봤고, 요 뒤쪽에 가시게 되면은 요런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콩분이라고 하기엔 조금 사이즈가 큽니다. 하지만 가격대는 거의 콩분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많이들 좋아해주셨던 아이들만 제가 쏙쏙 골라왔으니까요. 오늘 영상 이제 끝까지 한번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가져오면 또 아쉽잖아요. 네, 그래서 또 연말이기도 하니까 연말 특가로 세트로 구성해서 가지고 왔으니까 미리미리 쟁여놓으시면은 아마 이제 봄에 입고지할 때나 분갈이 할 때 요런 아이들 정말 이제 쓰임새 많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제 소개는 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화분은 811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먼저 보시게 되면은 다섯 개 한 세트 해가지고 7,500원씩이 되겠고요. 오늘은 이제 요 사이즈를 이제 굳이 적지 않았는데 보시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다 종이컵보다 이제 작은 사이즈거나 뒤로 가면 이제 조금 큰 사이즈 아니면 이제 딱 종이컵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요렇게 종이컵으로 그냥 딱 비교하시면 편할 것 같아가지고 요런 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느낌. 네, 종이컵 안에도 쑥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런 느낌. 네, 굉장히 아담한 콩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들 써주시는 그런 이제 컬러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디자인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작은 단지 모양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원형 느낌이 예쁘게 잘 빠져있는 그런 약간 항아리 느낌도 나는 그 정도의 이제 디자인이고요. 아래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네, 물구멍도 다 세세하게 섬세하게 굉장히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콩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디자인과 이런 컬러감 자체가 워낙 세련되게 나오다 보니까 네, 정말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그런 이제 콩분인데, 요거 이제 네, 요런 식으로 이제 노란색도 있고, 뒤에 보시게 되면 이제 빨간색. 빨간색 굉장히 색깔 정말 맑게 잘 나왔거든요. 이번 요 색상이. 그래서 정말 이제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느낌이고, 분홍색도 굉장히 핑크핑크한 요런 이제 또 예쁜 감성. 아기자기한 콩분이다 보니까 확실히 요런 원색 느낌. 네, 굉장히 좀 인기 있는 그런 이제 컬러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런 느낌이랑 또 이렇게 초록색.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 색상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골고루 알록달록하게 이제 섞어서 간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디자인이 811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화분은 812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격 동일합니다. 5개 한 세트에서 7,500원씩이 되겠고요. 이것도 종이컵이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종이컵보다 작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아담한 사이즈라는 거 꼭 한번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네, 문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종이컵 안에 쏙 들어갈 정도의 이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드렸고, 네, 디자인도 보시게 되면 요건 이제 가장 일반적인 이렇게 잘 빠져서 위쪽이 이제 굉장히 넓은 그런 이제 굉장히 예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물 빠진 구멍까지 굉장히 섬세하게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요 아이도 많이들 무난하게 쓰시기 좋은 그런 이제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분홍색 색상 굉장히 예쁘죠. 색상 자체가 이번에 네, 요 온도를 정말 적절하게 잘 맞춰가지고 다 선명하게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또 빨간색, 특히나 빨간색이 굉장히 네, 이렇게 정렬적으로 잘 나왔죠. 그리고 아까 안 보여드렸던 여기는 이제 이 디자인이 이런 컬러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푸른색 느낌의 컬러감까지. 그래서 굉장히 다섯 가지가 이런 식으로 잘 이제 조합이 되고, 혹시나 먼저 떨어지는 컬러가 있으면은 이제 중복된 컬러 한 네 가지 세상으로도 혼합돼서 갈 수 있으니까 그 점도 한번 꼭 체크해 주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란색도 한번 보여드리고 초록색까지 한번 네 이렇게 요런 이제 호피 무늬가 네 굉장히 좀 매력적이죠. 확실히 그래서 다육이들 심어 놓으면은 굉장히 돋보여주게 하는 그런 컬러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가 812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813번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가격 이제 동일합니다. 다섯 개 한 세트 7,500원씩 이제 되겠고요. 요 아이도 종이컵이랑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당연히 이제 종이컵보다 좀 작은 그런 이제 아담한 사이즈가 되겠고, 이렇게 넣어봤을 때도 종이컵 안에 쏙 들어가는 그 정도의 이제 크기라는 거 꼭 한번 요 체감 한번 꼭 해주시고 문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모양이 이렇게 위쪽에서 보게 되면 이제 팔각형 모양이 굉장히 좀 독특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딱 각 맞춰서 수납해 놓으면은 굉장히 깔끔한 그런 이제 또 느낌도 네 연출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또 각진 거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요런 이제 팔각형의 이제 디자인이고, 옆면도 보시게 되면은 고 이제 요 각에 따라서 요런 식으로 이제 선이 뚝뚝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면이 요런 식으로 네 나타나는 그런 굉장히 감각적인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팔각형 네, 요 이제 또 초록색으로 지금 한번 미리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고, 마찬가지로 다리 여기 물구멍 뚫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빨간색도 한 번씩 이제 아까 색상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네 색상을 한 번씩 빨리빨리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고, 요 아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색상 중에 이렇게 이제 섞은 다음에 네 하나씩 이제 중복된 이런 이제 컬러감이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가 813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화분은 814번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5개 한 세트 7,500원씩이 되겠고요. 요 아이는 이제 살짝 조금 더 아담한 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미니미한 사이즈에 네, 귀엽죠. 그래서 정말 이제 콩분이라는 이제 이름에 걸맞는 그 정도의 이제 사이즈라는 거. 그래서 요 아이도 종이컵에 넣어보면은 이렇게 이제 쏙 들어갑니다. 종이컵 안에 들어가는 그 정도 크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물로 또 받아보셨을 때 더 작다고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꼭 참고하시고 문자 주시기를 이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분홍색 지금 보여드리면은 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윗면이 이렇게 이제 팔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아이입니다. 그러면서도 옆면에 이렇게 굉장히 뚱뚱한 좀 단지형 느낌.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린 그런 느낌에서 이렇게 이제 각진 표현만 조금 줬던 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저는 요 디자인 굉장히 좀 귀여워가지고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 다리도 이렇게 뾰족 다리로 표현이 된 게 굉장히 좀 아기자기한 느낌을 많이 연출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파란색도 이런 컬러감, 굉장히 좀 오묘한 분위기도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네 블루 계열의 이제 컬러감이고요. 이렇게 또 이제 마찬가지로 빨간색도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노란색. 네, 그래서 요 제 손바닥 안에 올렸을 때도 요 정도 사이즈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정말 콩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초록색까지.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정말 이제 입꼬지 하시는 분들, 이제 봄 되면 이제 입꼬지 슬슬 시작하시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런 아이들이 한테 정말 딱 어울리는 그런 이제 집이 되거든요. 그래서 콩분들도 굉장히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네, 그래가지고 요 아이가 이제 814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815번입니다. 요거는 이제 완전한 이제 사각형 형태이기 때문에 다섯 개 이제 9,000원씩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요런 느낌. 이제 종이컵보다도 아직까지는 여전히 좀 작은 느낌의 그런 이제 크기고, 안에 이제 넣어봤을 때도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요 다리가 이제 뾰족 다리이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않는데, 요 정도 위에서 이제 비교해봤을 때 요런 느낌이라는 것까지 한 번 더 이제 보여드리겠고요. 요거는 지금 딱 보시다시피 완벽한 요런 이제 정사각 형태의 이제 모양이다 보니까 위에서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깔끔하죠. 그래서 요런 거 정말 정리정돈 또 민감하신 분들은 요런 거 이제 또 쓰시게 되면은 수납 공간도 굉장히 좀 여유 있게 활용할 수도 있고, 요렇게 이제 정돈해 놨을 때 굉장히 좀 깔끔한 분위기 많이 연출하다 보니까 요런 사각형 형태들 더 많이들 좋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요런 디자인 위에 보시게 되면 정사각 형태에서 다리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또 뾰족 다리로, 요런 다리가 굉장히 또 포인트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콩분임에도 불구하고 요런 이제 섬세한 표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요 이제 콩분들 많이 정말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느낌 이렇게. 그리고 두 가지 색상 동시에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왼쪽은 빨간색, 오른쪽은 초록색. 굉장히 색깔 맑죠? 네, 광이 반짝반짝 나면서 굉장히 깔끔한 느낌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란색과 파란색도 동시에 한번 비교해드리면은 이렇게 살짝 어두운 컬러감의 이런 파란색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신비스러운 느낌, 그런 컬러감을 많이 나타냈고, 노란색이야 뭐 어떤 걸 심어도 굉장히 다 잘 받아주는,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컬러감이어서 항상 대중적으로 많이들 좋아하는 컬러감이죠. 그래서 요 아이도 이렇게 다섯 가지 색상이 섞여서 랜덤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가 815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816번입니다. 요거는 정말 이제 네 항상 들어올 때마다 조기 품절 됐던 그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다섯 개 이제 한 세트 9,000원이 되겠고요. 보시게 되면은 아 일단은 먼저 요렇게 종이컵 안에 이제 쏙 들어가는 굉장히 아담한 사이즈라는 거 이렇게 한번 더 보여드리고, 밖에서 꺼내서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도 요 정도 종이컵보다 굉장히 작죠. 그래서 굉장히 좀 미니어처 같은 그런 이제 디자인이기도 한데, 요 아이가 인기가 많은 이유가 보시게 되면은 콩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롱분 느낌의 형태를 표현해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엽죠. 네, 거의 제 손가락 하나 한 두 개 정도 이제 들어갈 정도의 그 정도 이제 사이즈인데, 요런 아이들의 정말 이제 이꼬지한 아이들 딱 심어놓고 요런 식으로 사각형 형태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리동동 굉장히 깔끔하게 해놓으면은 정말 그런 이제 아기자기하고 정말 그런 네, 귀여운 느낌 많이들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디자인은
정말 이제 들어올 때마다 항상 품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많이 기다려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번 기회에 한번 써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색상도 다양하게 이렇게 계속 쭉 보여드렸던 이제 다섯 가지 컬러감이 있다는 거, 이 아이는 이렇게 동시에 한번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 그래서 색상 자체도 다섯 가지 컬러감이 이제 섞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알록달록하기도 하고 좀 질리지 않는 느낌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여기 콩보는 정말 많이들 사랑해 주십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가 816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화분은 817번인데요. 요거는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 가지고 한번 특별하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6개 한 세트 구성해서 9,500원씩이 되겠고요. 제가 방금 전에 총 6가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디자인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은 요런 원형의 아이가 이제 있었고 또 다른 원형 요런 아이도 있었죠. 그리고 팔각형 형태의 이제 화분 2개 요 아이 기억하시죠? 다 해서 요런 아이도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각형 형태 요런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롱봉까지 요렇게 있었는데 네, 한번 나는 조금 이것저것 다양하게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구독자님들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한 가지 종류씩 총 해가지고 여섯 가지 이렇게 총 한 세트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한 번에 한번 써보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으니까 또 이런 느낌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요 817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번호를 선택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색상은 마찬가지로 총 이제 4가지에서 5가지 색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록달록하게 이제 랜덤으로 구성해서 간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가 이제 특별한 세트 구성 817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화분은 818번입니다. 요것도 이제 5개 한 세트 7,500원씩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콩분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종이컵보다 살짝 작은 사이즈라는 거 이렇게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 안에 이제 넣어봤을 때도 요 다리 때문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요 정도의 느낌이라는 거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딱 면적은 딱 종이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도 보시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네, 굉장히 좀 투박한 옹기 스타일 톤의 요런 이제 굉장히 컬러감이 좀 매력적이고 요렇게 좀 센스있게도 하트 모양까지 요렇게 포인트로 들어간 그런 이제 무늬까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무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랜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런 식으로 요 아이 같은 거 이제 또 포인트로 요렇게도 들어갔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콩분임에도 불구하고 요렇게 또 다리가 있다는 게 저는 또 굉장히 좀 매력적인 화분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콩분 느낌 그리고 앞에는 이제 사각형 형태였다면은 뒤쪽 라인 가시게 되면 이제 원형 형태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이제 뽑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네 일반적으로 많이들 쓰시기에 그렇게 좋은 이제 화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런 느낌. 이 아이도 이렇게 하트가 모양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주황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그래서 컬러감 자체는 이렇게 다양하게 알록달록하게 이제 구성해서 가는 점 이것도 이제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818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화분은 819번인데요. 요것도 이제 5개 한 세트 해가지고 9,000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살짝 콩분이라고 하기엔 이제 좀 사이즈가 크긴 한데 가격 자체는 거의 이제 콩분급이기 때문에 네, 가성비 있는 화분으로 많이 쓰시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콩분 시리즈 한번 묶어봤고요. 사이즈 보시게 되면은 요런 느낌. 종이컵보다 이제 조금 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종이컵이 요 안에 들어갈 정도의 이제 사이즈다 보니까 확실히 좀 크다는 거를 좀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예 그냥 조금 큰 사이즈에다가 입꼬지한 아이들이나 작은 이제 국민이들 심어 놓으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분갈이를 조금 천천히 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런 또 이제 또 가성비 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도 많이 동시에 가져와 봤고 일단 굉장히 정렬적인 이런 이제 빨간색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 푸른 계통의 아이들 심어 놓으시면은 다 잘 어울리는 그런 굉장히 맑은 빨간색의 컬러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밑에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다리 물구멍도 이제 뚫려 있고 일반적으로 많이들 쓰시는 그런 이제 원형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정말 호불호 없이 요런 거는 정말 많이 쟁겨 놓으시면은 다육이 이제 키우시는 분들이라면은 정말 이제 언제든지 쓰임새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디자인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요런 디자인과 요 색상으로 요는 이제 요 아이는 동일하게 가기 때문에 샘플로는 이제 하나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5개 9,000원에 지금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가 819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화분은 820번입니다. 요 아이도 이제 5개 8,500원씩이 되겠고요. 요 아이도 정말 많이들 사랑해주신 그런 이제 작은 사이즈의 화분입니다. 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이제 콩분보다는 조금 크지만 가격대 자체는 콩분 가격이고 굉장히 좀 가성비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런 느낌. 그리고 오히려 요 아이도 종이컵이 이렇게 쏙 들어갈 정도의 굉장히 조금 이제 종이컵보다는 네, 이렇게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디자인도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굉장히 아담한 사이즈면서도 이렇게 다리까지 달려 있습니다. 다리가 굉장히 귀엽게 이렇게 뿅뿅뿅 세 개가 날려 있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요런 식으로 네,
요 위쪽에도 이제 이렇게 투톤도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포인트가 굉장히 잘 들어간 그런 이제 화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색상도 이렇게 굉장히 다채롭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이제 온기톤 베이스에 위쪽에 이렇게 포인트가 하늘색, 분홍색, 이렇게 노란색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보시게 되면은 요 아래쪽 베이스가 온기톤이 아닌 요런 좀 국방무늬 요런 또 네, 요런 또 동색 느낌이 또 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색상 자체도 이제 다채로워가지고 질리지 않을 만한 그런 이제 컬러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화분이었죠. 네, 그래서 요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제 쓰임새 좋은 그런 이제 화분이다 보니까 미리미리 지금 이제 특가로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릴 때 챙겨놓으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아이가 마찬가지로 820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화분은 821번입니다. 요것도 이제 다섯 개 한 세트 구성해서 9,500원씩이 되겠고요. 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종이컵보다는 이제 조금 큰 사이즈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느낌. 그리고 안에 넣어봤을 때도 요런 식으로 종이컵이 이제 쏙 들어가는 느낌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디자인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심플하게 잘 빠진 그런 디자인이 일반적인 좀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호불호 없이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디자인이고 아래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물구멍이 이제 뚫려 있는 걸 다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산 화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래쪽에 온기톤 들어가 있고 위쪽에 이렇게 하늘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화분 중에 하나고, 요런 식으로 다른 컬러감도 보여드리면은 요런 느낌. 같은 위에 분홍색 포인트지만 아래쪽에 요 베이스 컬러가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요런 느낌.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 아이도 이렇게 색깔이 이제 랜덤으로 섞여서 간다는 거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요런 느낌. 굉장히 좀 다채롭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요 화분 쓰다 보면은 그렇게 이제 질릴 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다섯 개 한 세트로 구성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요 아이도 네, 이렇게 821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화분은 822번입니다. 요것도 이제 다섯 개 한 세트 구성해가지고 이제 만 원이 안 되는 이제 9,500원으로 이제 구성이 되었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요 아이도 종이컵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느낌. 그래서 확실히 요런 정도의 크기는 네, 요 정말 이제 가성비가 굉장히 좋죠. 네, 요런 느낌. 종이컵 안에 이제 좀 들어가는 정도의 이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자인 보시게 되면은 일반적인 좀 원기둥 디자인. 이면서도 요 유약 색깔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오묘하면서도 좀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런 느낌. 굉장히 살짝 보시게 되면은 다양한 색들이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조화가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그런 이제 유약의 컬러감이라서 요 아이도 정말 꾸준하게 좋아해 주시는 그런 이제 화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런 느낌. 그래서 보시게 되면 다리도 이런 식으로 네, 찍어낸 화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다리가 달려 있고요. 안쪽에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일반적인 좀 원형의 디자인이라는 거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컬러감 또 많이들도 좋아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또 부분마다 이렇게 이제 또 꽃무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디테일까지 좀 살아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822번 네,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823번입니다. 요것도 이제 사이즈가 살짝 커졌거든요. 다섯 개 이제 한 세트에서 9,9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이컵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확실히 종이컵보다는 크죠. 그래서 이제 콩분이라고 부르기에는 이제 좀 살짝 민망한 크기긴 한데 확실히 네, 가격 자체는 이제 워낙 또 착하기 때문에 가성비 있는 화분으로 많이들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컵 이제 쏙 들어갈 정도의 크기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디자인도 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좀 원기둥 디자인에서 요 위쪽에 요 이렇게 살짝 포인트가 됐죠. 한번 턱이 이렇게 딱 지면서 요 포인트가 딱 들어가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벽면마다 꽃무늬 느낌이 들어가 있는 걸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느낌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리가 이렇게 달려있다는 것도 한번 더 포인트로 보여드리고, 보시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요 살짝 은은한 요런 이제 좀 청색 느낌이 네, 정말 좀 고급스러움을 좀 더해주는 그런 컬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화분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아이가 네, 823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824번입니다. 요거는 베트남 화분입니다. 베트남 수입 화분이기 때문에 미리 네, 문자 주시기 전에 확인을 꼭 해주시고 다섯 개 한 세트 7,500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이렇게 비교해보면은 요 아이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 정말 이제 베트남 화분들 인기 많았을 때 가성비가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많이들 네, 문자 주셨던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컵보다 큰 사이즈고 안에 종이컵이 이렇게 쏙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화분 자체가 네, 조금 콩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큰 사이즈라는 걸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자체는 거의 콩분이랑 네 비슷한 가격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진짜 얼마나 좋은지 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느낌이고 다리도 이렇게 아담하게 달려 있기 때문에 살짝 바닥에서 살짝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다리가 달렸다는 거. 그래서 위로 이제 쭉 올라가다 보면은 네 디자인도 이렇게 굴곡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일반적이지는 않은 그런 디자인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또 턱이 지면서 기역자도 좀 꺾였죠.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간 화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화분을 좋아하는 거는 가성비도 있었지만 이런 굉장히 은은한 좀 온기톤 갈색톤 느낌이 네 정말 좀 예쁜 느낌이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을 심어놔도 예쁜 느낌을 좀 잘 살려주는 다 소화를 시켜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화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 이 화분은 이제 재고가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또 특가로 또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 아니면은 만나보실 수가 없어서 한번 써보시면은 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824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825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베트남 화분이고요. 5개 한 세트 7,500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이컵이랑 이 아이도 비교해봤을 때 이제 종이컵보다 살짝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안에 이렇게 종이컵이 들어가는 정도의 이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보시게 되면은 요 아이도 굉장히 이렇게 좀 꽈리를 터놓은 듯한 살짝 찌그리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또 굉장히 좀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정말 많이들 네 문자를 주셨던 아이였습니다. 네 그래서 요 아이 네 굉장히 좀 좋아해 주셨고 다리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또 다리가 또 굉장히 좀 독특하게 붙어 있죠.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트위스트 돼 있는 모습이 있고 위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안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 느낌이 더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원기둥이 아니라는 거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었고 마찬가지로 요 컬러감 자체가 워낙 좀 예쁘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요런 아이들도 막 몇십 개씩 쟁겨 놓으시면서도 쓰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봄 되면은 요런 화분들 정말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네 또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요 화분은 근데 특성상 이렇게 살짝 거친 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또 불량이 아니라는 거 요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가 네 825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826번인데요. 요것도 베트남 화분이고요. 5개 한 세트 7,500원씩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컬러감이 조금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요 아이들은 보여드리려고 요렇게 많이들 가지고 왔고 일단은 사이즈는 당연히 종이컵보단 좀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가격은 이제 콩분 가격이랑 거의 비슷해서 정말 이제 엄청난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제 화분들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종이컵이 쏙 들어가는 사이즈가 되겠고 디자인 보시게 되면은 네 굉장히 요 아이도 일반적으로 쓰시기 좋은 그런 이제 무난한 디자인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이제 또 투톤도 굉장히 예쁜 투톤 느낌도 있고 네 옆에 보시게 되면은 뒤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 컬러감까지 굉장히 좀 갈색 느낌이 베이스로 많이들 깔린 그런 이제 컬러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자인도 무엇보다도 굉장히 좀 아기자기한 사이즈에 귀엽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리가 이렇게 또 뾰족 다리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런 다리에서도 이제 한 번 더 이제 매력 포인트가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무늬가 한 번 더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다른 컬러감도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같은 투톤임에도 불구하고 살짝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건 이제 구워낼 때마다 그 온도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이제 차이는 조금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도 이렇게 다양한 색상 한 3개에서 한 4개 정도 컬러감이 있는데 저희가 이 랜덤으로 예쁘게 잘 조합해가지고 보내드린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826번 화분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화분은 827번입니다. 요것도 이제 베트남 화분이고요. 5개 한 세트 7,500원씩이 되겠습니다. 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종이컵이랑 먼저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종이컵보다 이제 큰 사이즈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안에 이제 넣어봤을 때도 종이컵이 이렇게 쏙 들어가고도 살짝 공간이 좀 남네요. 요 아이는. 그래서 좀 사이즈가 가장 큰 오늘 소개시켜드린 화분 중에 가장 큰 아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디자인도 보시게 되면은 방금 전에 소개시켜드린 아이와 조금 비슷하긴 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요런 느낌. 전체적으로 한번 싹 보여드리고 다리도 이렇게 또 3개가 뾰족 다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또 굉장히 좀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벽면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꽃무늬가 이렇게 굉장히 예쁘게 달려있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 이제 온기톤 많이들 좋아해주시는 요 온기톤 컬러감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화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컬러감도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왼쪽은 조금 베이지 느낌이 좀 강한 아이이기도 하고 오른쪽은 이렇게 또 느낌이기도 하고 마지막 컬러감 같은 경우는 조금 진한 이제 갈색 살짝 다크 초콜릿 같은 느낌이 조금 나네요. 네 확실히 보게 되면은 그런 이제 컬러감이기 때문에 정말 좀 밝은 아이들 심어 놓으시면은 정말 이제 확 밝은 느낌 네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 아이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채로운 색깔이 여러 개 이제 알록달록 이렇게 랜덤으로 배송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네, 요 아이가 827번 화분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작은 아기자기한 디자인의 콩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뒤쪽에는 이제 가성비 좋은 아이들까지 한번 좀 굉장히 좀 여러 아이들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네, 잘 보셨다면 댓글로 많은 응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네, 2022년도 저희 동국톡이 많이 사랑해주셔가지고 정말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번 더 드리고 네, 내년 2023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예쁜 식물들 많이들 키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저는 또 다음에 올해가 또 가기 전에 다음 영상으로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